왜 그리 위태로운 장난을 하십니까? 위태롭기로 치자면 너와 난 한 배를 탄 사이 아니냐. 네가 공주 노릇을 했는데 나라고 궁녀 노릇을 못할까. 스승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는 그 자태, 양기비도 울고 갔단 마마의 미색을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요. 집간 김승유께서 공주 마마를 뵙자 청하십니다. 뭐라? 우의정 김종서의 자제 김승유를 부마로 삼을 것이오. 우연히 마주쳐 함께 말을 탔다? 예. 김승유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네.